아니 뭐 싸우자는 거야 뭐야. 아니 서운해서 나 서운해서. 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저번에 투싼 리뷰를 했었는데 왜 또 투싼을 갖고 나왔느냐, 왜 갖고 나왔을까요? 리액션 몰라. 오늘을 투싼을 갖고 나온 이유는 오늘 하이브리드 모델을 갖고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저번 투싼 때 너무 좀 이 차 좀 잘 만들었다, 괜찮다, 이 차 진짜 좀 가성비가 좋다 얘기를 했었는데, 하이브리드는 또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과연 이 차주는 카푸어일까 아닐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 차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나봐서 정말 어떤 조건에 이 차를 샀는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가솔린에다가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까지 달려있고, 거기다 정수카기까지 하고, 연비까지 16km가 넘고, 주차장 같은 데 가면 50% 할인에다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투싼 하이브리드 제대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신형 투싼 하이브리드를 리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님이 계속 돌아다니셔. 저 조상님 운전 연습 중이에요. 어때? 자, 한번 비춰줘봐. 저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일단 외관 디자인에서는 그 전에 리뷰했던 1.6 가솔린하고 다른 게 없어요. 특이한 데이라이트, 어디까지가 범퍼고 어디까지가 데이라이트인가. 이 헤드램프는 저 밑에 달려있어요. 좀 살짝 기괴하면서도 그렇게 안 이쁘진 않아요. 근데 확 이쁘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우리 또 조상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전 1세대랑 디자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조상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투싼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은 인치가 내려갔네. 18인치로. 그 전에 가솔린은 19인치였는데. 왜 내려갔어? 이제 또 연비를 위한 거지. 왜냐면은 최고의 연비를 내야 되고 16.2km라는 기준치를 넘어야 돼. 그래야 하이브리드 모델로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 근데 휠이 커야지 연비가 좋은 거 아니었어? 작아야지. 아, 진짜? 이 멍청아. 어머. 그럼 타이어는 커야 돼, 작아야 돼? 그 타이어가 두꺼워져야지. 저렇게. 휠이 작아지고. 휠이 작아지면서 타이어는 두꺼워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승차감이 좋아지지. 에이. 빨리 내리세요. 남자인 거 알고 있어요. 빨리 내리세요. 여자 구독자 아니면 별로 이거 신경 안 써요. 빨리 내려. 뭔가 멋있게 등장하고 싶었겠지만, 우리 여자 카푸어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대충 서요. 일로 와요. 우리 보시는 분들 크게 기대 안 하니까. 우리 여성 5%의 여성 구독자가 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좀 관리 좀 하세요. 그 다음에 투싼 하이브리드 차주를 딱 모셨는데,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29살 빈이라고 합니다. 원빈? 웃기지 마. 그냥 빈이라고만. 그냥 거기까지. 빈이라고만? 얼굴도 그래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실망한 남자 구독자 여러분, 그래, 오늘은 차만 봐주세요. 이 차 가격이 거의 3,900? 그죠? 거의 4,000에 가까운데 산타페하고 살짝 겹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투싼이에요? 제 나이가 이제 30대가 아직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산타페까지는 굳이 이제 필요가 없었고. 너무 아빠 같고? 그죠. 아재차 느낌이 좀 나고 굳이 그렇게 큰 차가 필요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산타페 같은 경우는 또 뭔가 풀옵션을 못 사니까. 그쵸. 그러면은 산타페는 몇 살 이상이 사야 돼요? 제 생각에는 30대 중반 이상부터 사야 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이나 타라? 30대 중반이세요? 저 곧 40대인데. 카푸어십니까? 우리 채널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사고 싶은 분들이 과연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정말 카푸어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벌림 영상에서 봤을 때는 강력한 카푸어는 아니고 이제 월 심플하게 44만 원 정도 할부금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월 44만 원? 예예예. 예. 안 되겠다. 이 영상 맨 뒤로 넘겨야겠다. 여기서 뒤로 가기 누를 수도 있어. 처음에 선납금 얼마 낸 거예요? 선납금을 한 1,700 정도 그 카드로. 결제를 했고. 신용카드? 예예예. 그럼 나머지 금액을 할부로 몇 개월 돌렸어요? 4년으로 했습니다. 48개월? 예. 그러면 60개월이 아니네요. 일단. 예. 또 실망스럽다. 보험료? 보험료가 저만 하고 있어서 1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름값은 또 얼마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기름값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다 해서 월 얼마 나가요? 뭐 할부금에 보험료 뭐 6개월 할부해서 하고 하면은 한 60만 원 정도 기름값까지. 한 달에 대략 버시는 돈은? 제가 지금 한 210만 원 정도. 들어가세요. 재밌다. 저 그냥 오늘 차만 리뷰할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무 약하다. 각이 안 나오잖아 지금. 제가 저번에 투싼이 아반떼의 SUV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악플을 달아주시더라고. 무슨 아반떼냐, 소나타의 SUV지, 산타페는 그리고 그랜저의 SUV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보면 거의 아반떼 느낌 나지 않아요? 이거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옆에서 다른 차가 들이받아도 원래 찌그러져 있어서 몰라. 안 고쳐도 돼. 그런 또 의미가 있는. 우리의 글자 수립이 안 들고 얼마나 좋아. 웬만큼 쓸어 지나가도 어차피 선이 있으니까. 한 줄 더 있나, 그죠? 두 줄이 더 있나. 잘 사셨네.
구독자님, 요 정도는 누가 쳤다 그래도 좀 믿겠죠? 여기 찌그러진 거 너무 많이 꺾여 있어가지고 빨리 넘어가야죠. 다음에 뭐 사고 싶은데요? X3? 그래, 그거 했을 때 제대로 다시 나와요. 그래야 좀 카푸어 느낌이 좀 나지. 아. X3 가야 뭘 남는 것도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저번에는 이제 화이트를 했었는데 블랙 같은 경우가 뒷모습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랑 좀 마음에 드는 게 와이퍼가 없다는 거. 저는 와이퍼가 있는데 얘는 와이퍼가 없어. 요쪽에 다 숨어 있잖아요, 또 와이퍼가. 요즘 대세인 일자로 쭉 가는 요 이제 램프, 리어 램프까지 이런 게 이쁜데요. 차주분도 좀 별로라 하는데 요게 별로라는 거죠? 방향 지시등이. 아, 요쪽에 갈치 한 마리를 눕혀놨는데 비늘 수준이에요. 요쪽이 좀 안 이쁘네, 확실히. 배기구가 밑에 숨어 있는 거죠? 네네. 아, 요쪽에 숨어 있네, 배기구가. 그래서 요 뒷모습에서 요 하단부 모습이 조금 아쉬워요. 요쪽까지는 되게 이쁜데 요쪽은 좀 되게 별로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요거 진짜 별로네. 네, 가까이서 보니까 더 별로네. 그럼 이게 기본가가 거의 3,000 중반대 하죠? 네, 맞습니다. 네. 3,400 정도? 아, 거기다 그럼 옵션은 얼마나 넣은 거예요? 옵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빌트인, 플래티넘, 파노라마 네네. 선루프 중에 빌트인만 빼고 네. 플래티넘하고 파노라마 선루프 두 개를 다 넣었습니다. 아, 그거 다 넣었어요? 그럼 네. 거의 풀옵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야 3,900대? 세금까지 하면 3,900대 정도 네. 되고 사시는 분들 거의 다 풀옵션으로 사지 않아요?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등급이 제일 계약자 수가 많더라고요. 아, 이거 인스퍼레이션이고 네. 그렇죠? 네. 최고 등급. 어, 있다. 아씨, 요즘에 이거 찾기가 제일 어려워. 그리고 요 차 같은 경우가 차박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 차박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계획 중입니다.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아,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저기서 누가 한 분이 화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차박으로 그렇게 유명한데 평탄화가 안 된다면서요? 가솔린 모델은 폴드앤다이브 기능이 있는데 네.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때문에 폴드앤다이브의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 이렇게 일자로 눕거나 그런 건 못하겠네요? 아예 일자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각도가 괜찮아서 누울만은 네. 하더라고요. 다시 봐도 웃기지만 차 크기 비해서 트렁크가 되게 높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거 제가 폴딩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이 정도면 누울만 한데요? 여기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 예. 네. 아, 키가 180 넘으시죠? 제가 183입니다. 어, 그럼 183이 네. 차박을 하려고 누울 때 어떤 느낌인지? 어, 잠시만요. 어, 이 정도. 아, 그럼 머리가 좀 안 된다, 그죠? 예, 예. 그, 있어요. 누워 계세요? 예. 저 이동할게요. 아, 누워 계세요, 계속. 그 어, 예. 어때요? 그, 본인 차지만 편안한가요? 산타페 갈 걸 그랬어요. 왜요? 아재만 타는 거라면서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불편해요. 그죠? 예. 완전 자는 건 안 되고, 대실 가능하지 않을까? 아, 네, 여자친구가 차, 없어서. 저 뒤에 또 화내시는 분 누구죠? 그리고 이제 골프백이 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딱 하면은 한 기본 두 개는 들어가겠네. 보스 이거 스피커 옵션도 플래티넘 넣으면 8개로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옛날부터 그 느꼈던 특징이 이런 데 좀 직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직물이 은근히 촌스럽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이쪽에. 아, 네네네. 여기도 직물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네,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하고 이뻤었어요, 옛날에 1.6 가솔린 할 때. 그리고 실내 부분도 일단은 뭐 1.6 가솔린이랑 전혀 달라진 건 없고요. 근데 이게 시동 켜놓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와, 진짜 조용하다. 여기 현재 전기로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럼 거의 시동 끈 거랑 다름이 없겠네. 그쵸. 원래 좀 조용한 걸 좋아하세요? 예, 제가 좀 조용한 편이어서. 아, 목소리도 좀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네. 아까까지 막 크게 하다가. 저도 이제 키가 좀 있으니까 네. 저는 이게 어떤 게 불편했냐면은 이게 너무 아래 있더라고, 이렇게.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머리는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불편해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네. 생각보다 높죠? 네, 높아요. 이게 지금 다 낮춘 거잖아요. 다 낮췄는데도 되게 높아요. 키 크신 분들은 요거를 좀 고려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1.6 타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뭐 조절해야지 하면 고개를 딱 이렇게 해야 돼. 네, 맞아요. 완전히 90도,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게 터치여가지고 이 한 번 누르려고 할 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되게 불편해요. 내가 또 아재여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20대 차주분도 불편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장점은 요쪽에 수납 공간이랑 이런 게 많잖아요. 진짜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한 거 아시죠? 네. 사타구니 물건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쵸. 여기 컵 놓고도 여기다 물건을 많이 맞아요. 넣을 수가 있고 이런 거는 되게 편해요. 그나마 이런데 물리 버튼이 좀 있어가지고 이쪽은 좀 괜찮네요. 기어 조절이 이런 거 다 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나마 이쪽은 편한데 이쪽은 좀 불편하다. 네네. 요즘 국산차가 아시겠지만 여백의미가 장난 아니에요. 이쪽에 갈매기 에디션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갈매기 에디션 이렇게 쭉쭉. 예전에도 불만을 한번 토로했었는데 요 3D로 나오는 요거 이 디스플레이로 하려면은 일단은 무조건 상위 옵션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요 하나를 넣기 위해서. 네네. 이게 기본은 진짜 굳이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꼭 필수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투싼이 그때도 제가 좀 감동을 먹었던 그 부분이 뭐냐면은 차 크기에 비해서 뒷좌석이 넓어요, 되게. 왜냐면은 되게 여유 있어요, 이 정도로. 그리고 의자도 이렇게 여기까지 누워지고 세워지고 여기까지 누워지고. 컴팩트한 SUV지만 패밀리카로도 쓸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결혼하셔가지고 아이를 낳아도 계속 타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카푸어에는 출연은 못 하시지만 나중에 X3. 아, X3로? 네네네. X3에다가 감봉 좀 당하시죠, 월급? 지금 너무 세요, 월급이. 200이 센 건가요? 아, 그럼요. 어... 저희 카푸어 세계에서는 200은 정말 고액 연봉자죠. 그러면은 네. 다른 연봉 적은 곳으로 이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150 정도는 이직을 해주고 X3를 끌고 나와야 어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200은 고액 연봉자예요. 아... 100이요.
확실히 디자인은 진짜 많이 이뻐졌어요. 진짜 이제 세련되졌다고 할까? 저 핸들 크기도 좀 이렇게 작아지고 이러면 좀 뭔가 고성능의 느낌이 나잖아요. 센터 페시아 이쪽이 다 운전석을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저 여백이미까지 해가지고요. 여러분 전체 디자인은 진짜로 가운데 터치 부분 불편한 거 빼고는 다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이 개방감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하늘이 쫙 보이고, 와 죽인다. 이런 거 되게 좋네요. 네, 파노라마 선루프 넣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누워서 별을 또 바라보는. 누구랑 누우실 건데요? 나중에 또 생기지 않을까요? 아, 나중에 또 생겨요? 아, 네. 아, 그래도 여기 또 동승석에 워크인 되게 이렇게 해놨네요, 버튼이. 네, 네. 누가 자고 있으면 네. 눕혀줄 수 있고. 아, 근데 좀 그게 안 되잖아요. 뭔가 박력 있게 확 눕히는 거. 그러려면은 전동 시트 무조건 빼야 됩니다. 박력 그쵸? 있게 빡 하려면은 이제. 아, 근데 박력 그거는 좀 아직 부족하고, 박력이? 예, 천천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아, 눕혀줄 수 있는. 부드러운 남자예요? 예, 예, 부드럽게. 아,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네. 알겠어요.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시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합산 마력이 200마력이 넘어 230마력, 토크도 한 27토크, EV 모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차가 시동이 걸린 건가 정도로 조용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좀만 엑셀을 좀 세게 밟으면 바로 엔진 개입. 일단 하이브리드의 최대 장점은 정말 조용하네요. 뭐 간질간질해. 이상해. 그치? 간질간질하지? 너무 조용하지? 차 지금 이거 몇 킬로 정도 탄 거죠? 지금 아직 1000킬로 안 됐습니다. 970킬로 정도. 누적연비가 16.7킬로가 찍혀있네.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기름 쓸 일이 없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병원에서 행정 업무 하고 있습니다. 아, 행정 업무? 네, 직장을 평일에는 다니면서 네. 너무 이제 답답하고 하다 보니까 소소한 취미로 예. 저도 이제 재벌링 같은 유튜브가 되고 싶어서. 아, 그래요? 네. 한번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개설한 지. 자동차 이제 채널을 한번 개설을 해가지고. 아, 그럼 아까 얘기하시지? 진짜 좀 이렇게 홍보 좀 해드리고 할 텐데. 아, 근데 저는 재벌님한테 네. 투싼 하이브리드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채널명이 뭐예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말하세요. 괜찮아요. 카빈이라고. 카빈? 비니. 카빈이? 네, 카빈이. 일단 투싼을 좀 하이브리드가 진짜 인기 많은 차잖아요. 굉장히 기름적인 측면에서, 기름값적인 측면에서 되게 혜택을 많이 보죠. 진짜 제가 전에 타던 차가 그냥 1.6 가솔린인데 네네. 그 차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지비는 진짜 많이 다운됐어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네네.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에 예. 200 초반 벌면은 이 차에만 거의 한 60 정도로 쓰잖아요, 매달. 그쵸. 네. 아까 48개월 할부로. 예예. 그러면 남는 돈이 한 핸드펌비 뭐 이런 거 빼면은 한 130만 원 정도? 아, 130만 원? 예예. 그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저축도 하세요? 저축은 간단하게 딱 주택청약 5만 원 딱. 우리가 강력한 카푸어들은 많이 나와서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 중급 카푸어는 누구나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월급 200에도 투싼을 산다 하면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지금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나도 도전해보겠는데? 저도 이 정도 카푸어는 오케이거든요. 왜냐? 20대 때 원하는 차를 사는 게 재밌는 거지. 그렇죠. 나중에 다 세팅되고 사는 건 또 재미가 없거든요. 네. 투싼 하이브리드 고민이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되게. 장점이 뭐가 있어요? 이 차 너무 좋다, 이런 거. 제일 큰 장점은 진짜 연비랑 정숙성이죠. 연기 모드로 갔을 때 이 정숙성과 연비는 진짜 제가 지금 누적 연비가 16.8? 9로 돼 있는데 고속주행 하거나 그러면은 더 올라가니까. 공간감도 차 크기 비해 되게 좋아요.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로 지금 달려보고 있는데, 차 잘 나가네. 그리고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원래 없어요? 아니면? 원래 투싼 모델 자체에 HUD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 좋네. 앞에 가리는 것도 없고. HUD 없는 이런 또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에 눈에 거슬리는 게 없네. 거슬리는 거 없이 개방감 짱.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사륜의 부재. 이거 사륜이 없구나. 네, 그리고 배터리 때문에 뒷좌석에 가솔린보다는 이제 평탄화가 좀 덜 돼 있었잖아요. 네. 그 폴드앤다이브 기능 빠진 거. 남는 돈의 생활 어떤 거예요? 생활이 아무래도 식비랑 네. 제가 또 레저를 좋아해서 네. 스키 타고 골프 치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 데 또 비용이 좀.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2분 정도로 차를 구매했을 때는 월 유지비가 이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월200 정도의 수입이신 분들은 요 차를 좀 질러도 내 생활이 좀 다 가능하고 취미생활도 가능하다. 네. 무조건 라면 삼각김밥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중국 카푸어는 저도 좋다고 봐요. 뭐 시야적인 부분도 되게 나쁘지 않아요. 네. 보이는 것도 되게 잘 보이고, 그리고 위에 선루프 이런 게 있어서 패밀리카로도 아주 적합하고. 여러분 저는 투싼 하이브리드 좀 강추하는 편이에요. 재벌님 혹시 네. 차 장점은 이제 끝나신 건가요? 얘기할 거 있어요? 차 장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세요.
그 이 차가 네. 투싼이라는 급인데도 불구하고 네. 전좌석 풀 오토에 들어갔습니다. 아, 보시면 네. 네. 자동으로 뒷좌석에서 오토로 어머. 내려가고 어머. 오토로 올라가고. 어머 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박수. 야 이거를 또 자랑하고 싶으셨구나. 프로토 여중에 여자친구가 조수석에 타면은 네. 쭉 올리고 있으면은 진짜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딱 멋있게 딱 한 번 딱 해주고 운전석 핸들에 딱. 야 역시 이런 장점. 어깨 으쓱하시나요? 아 으쓱합니다. 아, 근데 이 차 인기가 왜 많은지 알 것 같아. 일단 연비가 너무 죽인다. 카푸어들도 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아 유지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는 좀 강추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센 카푸어를 또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자꾸 여자친구 없다 그러는 거야? 아니 아니 뭐 우리가 뭐 여자 만들려고 유튜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우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하면은 또 많이 시청자분들이 또 떠나기도 할 수도 있고. 왜 떠나? 어차피 남자들밖에 안 보는데. 아 그러니까 네가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럼 나 때문에 네가 여자친구 없다고. 아 그치 어차피 니만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 왜 이렇게 싸워요? 아니, 왜 이렇게 싸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뭐 싸우자는 거야 뭐야. 아니 서운해서 아니 아니 왜 그래? 아니 이따가래 그냥 이따가 울어? 꺼. 아니야. 아 진짜 꺼.